이곳은 이촌동의 한 녹음실. 오케스트라 현악 녹음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번 앨범을 위해서 약 40여 명의 오케스트라와 브라스 밴드가 함께하는데요. 오늘 녹음할 곡들을 위해서 연주자들이 바쁘게 준비합니다. 이제 녹음을 시작합니다. 37, 38번 찍을게요. 순조로이 진행되는 녹음. 녹음은 계속되고 과연 오케스트라와 블랙가스펠이 어떻게 어우러질지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비슷한 시각 양재동 연습실에 모여있는 콰이어. 오늘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안무들을 모든 콰이어가 배우는 시간인데요. 신나는 리듬에 동작까지 더해지니 더욱 풍성해지는 노래. 어깨를 들썩이는 안무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팔 동작도 맞추고 멋진 군무를 위해서 필수적인 스텝 연습. 뒤에서 보니까 더 멋진데요? 마지막까지 연습, 또 연습!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며칠 후, 집회까지 대략 일주일 남은 연습날. 오늘은 어린이 콰이어와 연합 콰이어의 마지막 연습이 있는 날입니다. 얘들아, 한 주 동안 노래 많이 들어봤어요? 예! 네. 가서 다 아는 사람? 우와! 자신 있게 손을 드는 아이들.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연습해볼까요? 그럼. 지우키가 얼마나인가? 마지막 연습이니 무대에 올라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죠? 그동안 갈고 닦은 안무와 노래를 마지막으로 연습합니다. 곡 중간에 랩도 멋지게 하고요. 반짝반짝 빛난 우리 아이들이 기대합니다. 같은 시간 연합 콰이어 연습. 이철규 선생님의 지도로 연습이 진행되는데요. 소프라노와 테너, 그리고 알토. 모두의 소리가 하나로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휴식 시간. 오늘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는 끊이지 않는데요. 사실 오랜만에 와가지고 나사님 어떡하지 그러고 왔는데 여기에서 만나고 올라가서 같이 촬영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오랜만에 콰이어 사운드 들으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완전 들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한 소리가 된다면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제 가스펠 메들리 곡 끝나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대 동선을 정하는데요. 모두 무대로 올라가 봅니다. 다 같이 서니 꽉 찬 무대. 함께 찬양할 그날의 감동과 감격을 기대하며 마지막 연습을 마무리합니다.